시사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변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업무 추진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제주도가 집행한 업무 추진비를 분석을 해봤는데, 우리가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던 쪼개기, 네, 몰아쓰기, 뭐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다 이런 성명을 냈거든요. 아니 근데 왜들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? 일단 거기에 대한 두 분 생각부터 좀 여쭤볼까요?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적인 화두가 돼버렸죠. 특히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대부분 뭐 식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격려금이랄지 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산다라든지 매번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. 다만 문제인 건 그 업무 추진비가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일반 서민들